여긴 양조장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옷 같은 것도 파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우와. 양조장에서 직접 만든 맥주 한번 제가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다. 약간 카스맛 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남편과 함께 또 파이어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 이제 파이어족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게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사실 1990년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후에 영국, 뭐 호주, 뭐 인도 등등으로 이제 확산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동 같은 거죠. 아우, 공부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을 제가 보고 처음에 아, 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런 뜻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파이어족에 대한 그 의미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파이어족이 생각보다 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결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뭐 책대로 가는 게 정석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기본적인 그 파이어에 대한 거를 뜯어보자면 이런 거죠. 약자 그대로 만약에 한국어로 직역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리고 조기 은퇴. 아, 조기 은퇴죠. 맞아요.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약간 어감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를 경제적 자유다 라고 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이제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엄청 긍정적인 이미지,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할 때 여행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비싼 거 사고 그런 뭔가 되게 부유한 느낌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일은 하지 않고 놀면서 돈은 계속 꽂히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되려면은 금전적으로 또 기준적인 잣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그런 부분을 달성을 하려면 여유가 있으려면 100억 이상은 돼야 그런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또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파이어족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팻파이어라고 해서 놀고 마시고 쓰고 해도 풍족한 대신 그 전에 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자기를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수입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은퇴로 하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고 사는 그런 거를 이제 팻파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립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 선다라는 뜻의 한자어니까 직장이나 이런 데에 종속되지 않고 내 스스로 충분한 소득을 뭐 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나의 은퇴 후 삶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태가 되는 게 경제적 자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기 은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면은 안 될 부분 같은 게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해서 아까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완전 탱자탱자 놀고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런 거를 하면서 생활 유지가 되는 상태가 은퇴인 거죠. 단 조기 은퇴라고 했으니까 연령의 제한은 있겠죠. 너무 늦은 나이 막 60대 70대까지 일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40, 50대가 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돌보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미국에서는 그런 걸 바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볼 부분 바로 이 파이어족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파이어족이면 일을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는 사람은 파이어족이 아니다. 라는 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려면 그에 맞는 알아서 통장에 꽂혀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 시스템이? 결국에는 소득 창출 수단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금융소득 아니면은 시스템소득 혹은 부동산 같은 자산이 만들어주는 자산소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나의 시스템을 갖추기까지에는 당연히 근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거를 갖는데 누가 남이 대신 일해주겠어요? 당연히 내가 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좀 건너뛰기가 된 게 아닌가. 파이어족이라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본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도 사실 자유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 풍요 그리고 경험적 그런 풍요가 주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시간적 풍요와 경험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춰 나가는 게 사실 파이어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파이어족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설문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파이어족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냐 딱 금액을 정해주면서 한 이 정도는 있어야 파이어족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뭐 1억이면 파이어를 할 수 있을까, 뭐 3억. 3억이면 뭐 파이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맞아요. 투표한 것도 보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뭐 한 10억 이상 20억 이상이 돼야지 이제 파이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투표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집안이 원래 빵빵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물론 금수저 은수저라면은 당연히 초기 자본이 많을 테니까 일반인들보다는 그렇죠. 속도 면에 있어서는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냥 제 경험이나 제 주변에 많은 그 성공하신 분들을 봤을 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비례한다라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업을 일찍 시작을 했고 일을 열심히 해오면서 모인 그런 걸로 열심히 재투자를 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하나둘씩 꽃피우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위에 연령대가 설령 높으시더라도 늦게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개인의 자본 역량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에서 종사를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치 살아온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1억을 왜 사람들이 기준으로 잡는지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는 어느 정도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만 원이 10%를 버는 거 1억이 10%를 버는 거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 쌓이는 속도가 그만큼 배수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1억 정도를 순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붙는 가중치가 커져요. 계속 그 자본의 가중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 1억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을 모으기까지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을 한번 모으는 데까지 그 시간을 견뎌본 사람은 그 이상도 견딜 수 있다라는 기초 체력을 마련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경제 자립을 위해서 사실 금액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적은 규모로 해서도 자기가 그냥 행복을 느끼면서 이 파이어족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더 많은 그런 금액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평짜리 방에서 살면서 자차가 없고 내가 소소하게 작은 소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난 행복하다 하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나는 무조건 이제 한강이 보이는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그리고 자차로는 좀 그래도 외제차 가끔씩 또 오마카세도 한 번씩 먹어줘야 되고 이런 거에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은 그런 경제적 자립 금액이 필요한 걸로 저희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개인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빵빵한 이런 사람들만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 파이어족은 꼭 딩크족만 해야 된다 이런 오해도 있어요. 그것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를 놓고 보자면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들고 뭐 평균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사교육비 얼마 들고 당연히 식구가 느니까는 식비나 뭐 이런 관리 비용이나 이런저런 게 증가를 하겠죠. 그런 비용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파이어족이 되려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어요. 비용적인 면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게 사실 아이잖아요. 자녀를 그렇게 일일이 다 비용으로 따지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이런 오해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에 대해서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본 그 책에서는 대부분 자녀들이 다 있는 가정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맞아요. 또 누리고 거기서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대부분 사례로 놨었거든요.
있거든요. 뭐 와이프의 가장 가까운 최근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불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이 3명이었나요? 3명. 네, 3명을 키우시면서 멀티플 소스를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하시고 뭐 가끔 가다 우버이츠 드라이버도 하시고 맞아요. 그런 시간제 파트타임 잡들이 나오면은 그 엔잡러신 거잖아요. 분명히 몇 년 후의 미래는 다를 것 같은 거죠. 왜냐면 네, 일반인 이상으로 시간을 잘 쓰시니까. 그 선생님들 그게 목표인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이 나이 때 최대한으로 해서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이 정도의 노동 맞아요. 강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소득을 얻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시고 있는 거고 이 파이어족에 대한 그런 어떤 찐 의미 요게 조금 더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파이어족이라면 어쨌든 소비의 제한 그리고 절약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출 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젊을 때 사실 활동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에서 절약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돌아온다라는 개념인 거니까 네. 그래서 지출 통제 없이는 사실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본인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있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행복감은 별로 주지 않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어족이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미니멀리즘을 택해서 살다 보면은 그게 파이어족이 진짜 진정으로 추구하는 초기의 그 정신하고 결과 궤가 비슷한 것 같아요. 파이어족을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마다 맞는 유형과 안 맞는 유형이 확실하게 좀 나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와이프가 얘기했던 대로 누군가한테는 즐거움이 누군가한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대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지 않나. 주식도 자기의 투자 성향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실천의 방법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하고 좋은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파이어족 책에서도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를 쓰는지 내가 월별로 얼마 쓰는지를 그렇죠. 먼저 계산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계산한 후에 이제 본인이 은퇴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이제 역계산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남편과 함께 파이어족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